자, 오늘 멀티골을 뽑아낸 박주영 선수 만나봐야겠죠? 네. 오늘 두 골의 주인공 박주영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주영 선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항상 박주영 선수 이 무릎 부상 때문에 상당히 네. 좀 어려운 시즌 출발을 선보였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또 시즌 마수거리골 또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. 오늘 경기 좀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? 전체적으로 선수들끼리 뭐 유기적인 움직임이나 뭐 패싱이나 뭐 이렇게 뭐 나무랄 데 없이 오는 플레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박주영 선수 안녕하세요. 이천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컨디션이 몇 프로나 됐는지 궁금하네요. 뭐 100%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뭐 무릎도 많이 좋아졌고요. 그래서 네. 뭐 점점 좋아질 것 같아 한 80% 이상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뭐 지난 시즌까지 FC 서울이 이 슬로우 스타트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는데 올 시즌은 그 출발이 상당히 다릅니다. 오늘 경기까지 공식 경기 21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골이 터지고 있잖아요. 네네. 지난 시즌 초반과 비교해서 올 시즌은 출발 어떻습니까? 네, 일단은 저희 공격수들이 플레이하기에도 미드필드에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 이렇게 잘 융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뭐 골찬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격수들이 결정만 잘해주면은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아데박, 데바가 트리오가 아드리아노, 대한, 박주영 트리오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네네. 이 트리오가 시즌 끝날 때까지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? 네, 선수들끼리 좀 더 얘기를 말고 어떤 선수가 나가든지 준비를 잘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득점과 뭐 승리 축하드리고 다음 경기에서 또 더욱더 멋진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오늘 멀티골의 주인공 박주영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 상당히 좀 여유도 많이 생겼어요. 그렇죠. 네. 네. 오늘 경기에서 이제 100골을 몰아치면서 FC서울이 3대1의 완승을 거두면서 그 중심에는 박주영 선수가 서 있었습니다. 네. 대한 선수도 오늘 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전방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공수 조율을 잘 이어왔습니다. 지금 FC서울이 가장 좋아진 점이 대한 선수가 선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. 네. 오늘도 첫 골 박주영 선수 넣었을 때 페널티킥을 만들어줘서 박주영 선수가 또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했고요. 그런 점이 선수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. 자, 그리고 뭐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은 박주영이었습니다만 보이지 않은 뭐 90% 이상의 효과는 다카하기 선수가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를 쉽게 풀어나갔던 FC 서울이었습니다. 네.